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모석대입니다. 무당이 되는 과정을,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공통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걸 거예요. 빠른 사람은 5살, 7살, 9살. 이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아니면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도 거의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어려서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서 한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래도 17살에서 19살, 그 다음에 27에서 29살, 그 다음에 45에서 49살. 이게 거의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1살에서 5살 이때 잘 안 되고 11살에서 15살 이때 잘 느낌이 별로 없고, 있어도 좀 덜해요. 그 다음에 21살에서 25살까지 이때 느낌이 별로 없고, 이렇게 우리가 10년 단위 주기로, 인생에 10년 단위로 주기로 봤을 때 그 달력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인생의 주기로 10년 단위로 봤을 때 후반기 중에서 이렇게 더 많이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를 신기가 있다, 신감물이 있다, 내가 신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증상별로, 종류별로 나누면은 가장 많은 것이 지기가 있는 거예요. 지기.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한 느낌. 이 막연한 느낌은 나한테 거의 이렇게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나한테 할머니가 있다, 할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뚜렷이 오시는 분들은 화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화경이. 사람을 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든, 이 화경이라는 것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귀신을 본다며. 귀신을, 이 귀신을 다른 말로는 우리 조상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조상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봤을 때 그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화경을 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과 무관한 어떤 알 수 없는 형상들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의 모습이었나, 신의 모습. 칼을 들었다든지, 수염을 길렀다든지, 호랑이를 탔다든지,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는 빛을 본다든지, 불덩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처님의 형상을 본다든지, 신령님의 형상을 본다든지, 방울을 본다든지, 귀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방울소리가 들리기도,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방울소리가 많이 들려요. 방울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옷자락이 삭삭 스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정말 사람 소리 같은 말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가 복합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말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말문이.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냥 혼자 씨부리고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난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떤 말을 해.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말문이 열리는 단계가 저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데, 나한테 뭘 물어보지 않은 데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을,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을 하는 상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뚜렷해지면은 두 번째부터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요. 이제 고정적으로. 그럼 그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내가 점을 봐주고 있는 거야. 사실 이때도 정확하게 점을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내릴 것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다든지 상담료를 받는다든지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느냐,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그 전에 내가 몸으로 받는 느낌이 조금 적으냐 크냐.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마흔아홉 이렇게 늦게 시작한 사람도, 늦게 내가 그 자가를 했다 해도 거꾸로 뒤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증상이 꾸준히 있었다는 거를, 맞아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맞아 옛날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물론 여기까지 되기 전에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도, 첫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는 거야.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도 반 이상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오겠다 했단 말이야. 이거 없으면 무당집에 왜 가? 다만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냐,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냐,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냐, 여기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내림굿을 받아줄 사람이냐, 아니면 단순히 몸주만 받아주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구슬하고 살아가도 될 사람이냐. 그 구분이 여기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사자인 내가 무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게 돼요. 근데 점을 보러 가면은 많은 무속인들이 여기까지 와도 신을 받아라. 이렇게도 신을 받아라. 여기까지도 신을 받아라. 여기까지도 신을 받아라 하니까 신을 받고 나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 보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아, 여기 정도 있는 사람들은 우선은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의 몸줄을 올리고 쓰고 싶지 않은 말인데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 그런 의미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문이 잘 열리면은 그때 가서 한번 신을 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요. 이 점을 보고 나서 무조건 내리굿을 막 시키는 것이 지금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당사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님 얘기가 지금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이나 내가 겪어왔던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고요. 점을 보러 갔어. 점을 보러 가니까 하는 말이 너한테 신이 다와 있다 그래. 다와 있다. 근데 너한테 신이 다와 있는데도 꽉 차게 와 있다 그래요. 근데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도 이거를 잊어버려. 굿을 진행해주는 선생님이나 굿판에 서 있는 나나, 그 다음에 오늘 무당이 돼가지고,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이나, 이 말을 자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누가 오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신이 다와 있다. 신이 꽉차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높은 신이 와 있대, 높은 신이. 높은 신이 와 있고 천신이 와 있대. 그러죠? 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넌신다와 있어. 넌 신이 꽉차 있어. 넌 신이 막 지금 넘치고 있어. 너는 아주 높은 신이 어마어마한 신이 와 있어. 저 천신이 와 있어. 다 들어본 말이잖아요. 다 들어본 말. 근데 그렇게 해서 점을 보고 이제 내림굿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겪으라냐면, 내림굿 하기 전에, 점을 보고 내림굿 하기 전에 삼산돌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삼산돌기 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뭐 하늘의 신고를 해야 된다, 응? 아니, 높은 신이 와 있고 천신이 와 있는데 내 몸에 왔는데 어디 가서 신고를 해?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한테 높은 신이 와 있고 천신이 와 있고 신이 다와 있고 꽉 차게 다와 있는데 그까지 산에 가서 동네 쪼물하게 산한테 가서 뭔 신고를 해? 개뿔딱지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부류는 이게 삼산 돌기 돌 필요가 없다. 저도 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인데, 근데 돌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서 산에 가서 예행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예행 연습은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고 산의 기운을 받고자 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최소한 예행 연습 시키러 가진 않아. 이 돌머리야. 너는 그렇게 맨날 예행 연습을 시켜봤냐? 너는 삼산 돈다고 데려가가지고, 야, 너 내림굿 타는 날 대감이 왔다고 그래? 너 내리꽂고 타는 날 너는 산신령이 왔다고 그래. 넌 내리꽂고 타는 날 쪽팔리니까 신장 왔다고 해. 이렇게 예행 연습 시키냐고, 이 등신 새끼야. 어디서 예행 연습을 시켜? 이런 쓰레기 같은 짓만 하고 다녔는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종류들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법사라고 대가리 쳐들고 중간에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안 겪고 싶은 분 있으면 손들어 봐. 그래서 내리꽂고 타는 날 내리꽂고 타는 날 나한테 다와 있다며, 꽉 차게 와 있다며.
높은 전신이 와 있다며. 근데 왜 뛰래, 왜 뛰래? 다 와 있는데. 왜 뛰래? 뛰어서 뭐 주머니에서 돈 떨어지고 뭐 떨어지지? 뛰면 털어져서 나오나? 올림픽 대회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또 정신을 차리래. 아니, 정신은 일평생 차리고 사는 거야. 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면은, 내 정신이 맑아지면은, 그분들이 못 와. 여기 꽉 차있고 다 와있는 양반을 끄집어내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어려서부터 몸에 지기가 느끼는 것도 그분이 와있으니까 지기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 내 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거야. 내가 눈깔로 보는 것도 여러분이 인간의 눈깔로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구 와 있으니까 그분이 눈으로 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귀로 들리는 것도 내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나 안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내 누군가가 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럼 다 와 있는데, 다 와 있는 양반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뛴다고 나와? 정신 차린다고 나와?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찬물로 목욕을 시킨다고 나오냐고.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먹을 먹인다고 나오냐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기가 오고 느낌이 있고 화기가 있고 귀가 있고 말면 다 열린 사람들이 무당해.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분이 오면 된다, 어떤 분이 오면 안 된다. 세상에 아버지가 왔는데도 공부가 안 됐다고 건립에 있으래. 그럼 나는 안방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건립에서 호텔 뽀이하냐고. 이런 개같은 인간들이 어딨어. 이게 사람이야. 아니 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뭐 가지고. 니네들이 아버지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니네들이 성적표 검사해봤냐? 니네들이 아버지가 도를 닦았는지 도 닦은 자격증을 니네들이 봤냐? 어떻게 내가 인간의 몸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건립에다 놓냐, 이런 개 같은 놈들아. 이건 사람이 아니지, 개지, 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모도 고모도 삼촌도 도를 못 닦고 또 공부를 못 했다고 건립에 가 있으라고? 그게 개지, 사람이냐? 짐승이지. 설령 내 아버지가 와서 내가 손님 하나도 못 보고 굶어 죽는다 해도 나 같으면 아버지를 받아 모시고 살겄다. 이런. 그 다음에는 허주가 있고 잡신이 있다고 나가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무당집을 하루라도 가본 사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절에 가서 108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지금 현재 무당이 돼서 이 방송을 보시든 다른 방송에 끼욕거려 왔든 내 몸에 허주가 꼈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 허주가 누군지 내가 밝혀드릴 테니까. 이 세상에 허주가 어딨어, 허주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있냐. 이 법사라는 인간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법사.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무당에 대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당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요,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겪는데 무당에서 살아가면서 또 지랄들을 해, 또 지랄들을. 제일 큰 것이 이제 무당이 돼서 내리꽃이 되면은 집에서 하든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물에 가든 기도라는 걸 또 하러 가. 그리고 기도라는 걸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그때 찾으래.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냐고. 신이 오래서 오고 가래서 가냐고요. 자, 이 과정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내가 찾으려고 눈을 까디집고 해봤냐고. 신이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 와있다고 해, 다 와있다고. 꽉 차있다고. 그래놓고 내리꽃 한 날 뛰어라, 정신차려라, 이지랄만 하다가 된다, 안 된다, 나가라, 쫓아내라. 이지랄만 하다가 나를 반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또 찾으래. 뭘 찾아, 찾기는. 꽉 차있고 다 와있는데 내 몸 안에 다 와있는 양반들이야. 이 양반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지. 내 몸을 여러분들이 못 쓴단 말을 쓰게 만들어주지. 내 몸을 대신해서 쓰게 만들어. 내 몸뚱이를 자기 몸처럼 대신 써야지.
그래야지 이 양반이 대신 할머니가 되지. 대신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가 돼서 대신이 되지. 뭘 찾아 찾기는 개뿔딱지. 또 물어보긴 뭘 물어봐. 물어봐서 통신을 하래. 통신을, 미친놈들이. 통신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고받는 거야. 혼자서. 나 혼자서 주고받는 거야. 통신하다 보면은 또라이 되는 거야. 또라이. 이 양반이 일방적으로 혼자 말하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는 경문을 하래. 경문을. 거기다가 뭐 천수경을 하래. 천수경을. 부정경을 하고 뭐 태을경을 하고. 이걸 왜 하는데 내가. 응?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거 하는 동안에 글자 매워가지고 기도냐고, 이 덩신들아.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다 와 있는 사람들한테 뭘 경문을 해, 경문은. 경문은 굿하고 고사하고 치석할 때 쓰는 거야. 나 기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이 덩신 같은 놈들아. 그 다음에는 또 부정을 치래, 부정을. 여러분들이 똥을 먹었어. 집에다 똥을 갖다 퍼 댔어. 뭔 부정을 풀어. 그 다음에는 꿈으로 보고, 화경으로 보고, 탱화를 보고, 산신을 보고, 신상을 보고, 등상을 보고, 등신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보살은, 어떤 선생은, 그걸 모셔야 된다. 어떤 선생은 모시면 눌린다, 큰일 난다. 또 어떤 놈은, 너는 쪽탱화 때문에 못 불리니까 종합탱화를 부려라. 그게 다 미친놈들 헛소리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진짜 무당이 돼서, 무당이 돼서 아니면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무당집에 다닐 때도 그 무당의 신당에 있는 탱화 보고 가냐고, 그 신당에 있는 석고 덩어리 보고 가냐고, 플라스틱 덩어리 보고 가냐고, 그 무당을 보고 가는 거예요. 무당. 그러면은 무당이 신당에 종합탱화가 있고 쪽탱화가 있어서 불리고 못 불리고 하면은 무당이 그럼 만물상을 하나 통째로 갖다 놓지. 그럼 잘 불리나? 이런 등신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누구냐? 법사예요, 법사, 법사. 이 법사라는 놈들이, 법사라는 놈들이 경문이나 조금 한다고 법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의 육법전설을 하는 법을 다루는 줄 알아요, 법을.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 절차. 순서. 경문을 읽고 부정이라는 행위, 절차를 하고 그 구세 흐름을 이어지가는 거야. 그 흐름을 이어가는 법사라는 거는 구세의 똘마냐, 구세 똘마니. 구세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야. 그 이런 법사놈들이, 이런 법사놈들이 지들이 점을 잘 보면 왜 법사 노릇을 하겠냐고. 점을 잘 보면 왜 법사 노릇을 해요. 앉아서 손님 보지. 잘 생각해, 여러분들, 무당들이 왜 이런 법사들 말에 끌려다니냐고. 내리꽃 타는데, 지금까지 내리꽃 타는데, 이 법사들이 내리꽃 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쳤잖아. 근데도 왜 법사들 말에 끌려다니냐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그래. 이제 기도까지 했다고 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점을 보러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당이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점을 보고, 손님의 상대를 해야 되잖아. 손님을 상대해서 점을 봐야 되는데, 점을 봐야 되는데, 이때 방울빛이 흔들어 봐요. 누가 오나. 신을 불러서 점을 봐야 된다고 하는 또 덩신 나간 놈들이 있어. 아니, 신을 불러서 하면 내륙꽃을 왜 받아? 내륙꽃 받기 전에도, 내륙꽃 받기 전에도 다 와 있다. 꽉 차 있다. 천신이 와 있다. 높은 신이 와 있다. 그럼 내 몸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 와 있다고. 내 몸에 와 있는데 어디서 방울빛을 흔들어 누굴 또 불러서 점을 보냐고. 그러니까 방울빛이 흔들어서 점을 보면 전부 가짜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손님이 와서 점을 보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할머니,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까요? 미친 새끼들. 문답을 하래요, 문답을. 그게 무당이냐고. 그 다음에는 엽전을 흔들어서 엽전이 떨어지는 거 보고 점을 봐. 쌀을 흔들어서 쌀을 갖고 점을 봐. 오반기를 뽑아서 점을 봐. 혹시 엽전이나 쌀이나 오반기는 여러분들이 점을 다 봤어. 아, 너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왔구나.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왔구나 해서 점을 다 봤어.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팔아요 말아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사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정말이 0.0001초에 나가는 팔어 팔지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방울치 들고 문답을 하고 이렇게 전물밥으로 탄 사람들은 답이 쉽게 안 나와. 답이 쉽게 안 나오니까 그때 오방개나 쌀이나 엽전을 가지고 한번 도구를 이해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점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이건 점이 아니고 통박이라는 통박. 인간의 대가리 속 생각으로 보면은 무당들이 쓰는 용어로 인해공수라고, 인해공수. 인해. 사람의 공수로 점을 본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점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점을 더 잘 보고 싶어서 사주팔자나 철학이나 역술이나 명리나 타로나 이런 거 배울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는데 요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배워버리면 점이 뒤로 밀리게 돼, 뒤로. 그래서 요걸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 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리꽃 받기 전에 부담 없이 친구들하고 막 떠들 때 그 상태에 그냥 지기가 느껴지면 지기를 표현을 하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표현을 하고 화경이 보이면 화경을 보이는 걸 더 표현하고 귀로 들리는 게 귀로 들리는 걸 하고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면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 상태를 하면서 점을 봐야지 그래야지 1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 2만점짜리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당이 돼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무당이 돼서 제대로 된 점을 보고 진짜 무당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게 망쳐있는 주범은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내리꽃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개법사들이 개소리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이 어려서부터 있던 지기의 느낌과 이렇게 다 무당이 되기 전부터 있던 이 느낌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리꽃을 왜 받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내리꽃을 왜 받는 거는 다 와 있고 꽉 차 있는 이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냐를 내 몸 내가 깨우치고 알고 그랬을 때 이 그냥 막 툭툭 나오던 말이 뚜렷하게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꽉 차 있고 이런 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가장 많이 고통을 받던 지기 몸 아픈 증상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것 때문에 내리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내 몸을 빌려줘서 이분들이 내 몸을 당신들 몸처럼 자유자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림꽃이라는 거예요. 그때 찾는다고 찾지도 않고 뛴다고 오지 않고 정신 차린다고 받아주지 않고 물어본다고 오지 않고 경문을 읽은다고 법문을 읽은다고 1시간 2시간 떠들은다고 되지 않고 예행연습을 하는 것처럼 너한테 이런 신이 와있다 이런 신이 와있다 이런 신이 와있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개소리를 지적해도 그건 내 거 아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늘에다 신고한다고 삼산을 끌고 다니고 예행연습 시킨다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앉혀놓고 너한테는 신장이 와있다 대감이 와있다 너한테는 높은 할배가 와있다 너한테 부대 10대가 와있다 너한테 시주 할아버지가 와있다 너한테 단군 할아버지가 와있다 저 높은 옥황상제가 와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벙어리 되는 거야. 벙어리. 그 다음에 무당이 되고 나서도 이런 법사들의 말이 휘둘려서 탱화가 쪽탱화라서 못 불린다 등불이 없어서 못 불린다. 등불이 있어서 눌린다. 글문으로 모셔야 된다. 쪽탕으로 종합탕으로 모셔야 된다. 옥수꽃이 한 개라서 잘못됐다. 단상이 두 개라서 잘못됐다. 이런 말 갖고 씨부리는 것들이 전부 법사라는 놈들이야. 법사라는 놈들.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한번 다시 돌아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야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정립해 나갈 최소한의 힌트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보스대학 정대감입니다.